2019-2020 V리그와 함께 전통의 배구 매거진 스페셜 V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구 현장을 누비다가 다시 오랜만에 스튜디오로 돌아온 조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네. 다시 돌아오셨는데 네. 자신 있으시죠? 당연하죠.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또 배구가 없는 날이 유일하게 월요일인데요. 또 스페셜 V가 월요일 밤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니까요. 이제는 일주일 내내 배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 없이 배구할 수 없잖아요. 네. KBSN도 이분들 없으면 방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 김상우 한림의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그 우리 조은지 아나운서 여기서 네.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일단 스튜디오 입상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애정 느끼셨죠? 우리 조은지 아나운서. 네, 진심이 없었어요. 네, 정말 이 환영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또 제가 오랜만이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좀 한유 위원님 저에게 좀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제가 감히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조은지 아나운서를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조은지 아나운서가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 시즌 같이 네. 네, 열심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페셜 V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은 10월 12일, 여자분은 또 10월 19일 개막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1라운드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달라진 것들이 꽤 많죠? 네, 이번 시즌 앞두고 공인규 교체와 또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 좀 개정이 됐는데요. 공인구 반발력이 커졌다고들 하는데 좀 경기에 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자, 일단 뭐 리그 전체적으로 서브 리시브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게 지난 시즌보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또 유력하게 올라간 팀이 있거든요. 우리 카드는 좀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뭐 새 공인구 때문에 서브 리시브 수치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매년 선수들의 기량이 좀 달라지고 또 서브의 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어렵고 아직은 이제 그 많은 데이터가 쌓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자부 같은 경우는 서브 에이스는 비슷한 기록이지만 서브 범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자부 전체 서브 범실이 경기당 9.5개로 지난 시즌 경기당 6.6개보다 3개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또 서브뿐만 아니라 전체 범실도 경기당 17.7개에서 20.9개로 많아졌고요. 또 서브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6개에서 이번 시즌도 동일합니다. 네, 또 이제 공인구 이외의 경기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변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가장 큰 걸 일단 비디오 판독 구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의 인아웃 기준이 굉장히 좀 명확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판독을 이제 요청을 하거나 심판이 판정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 서재가 좀 줄어들 것 같고 비디오 판독의 요청 기회가 이제 확대됐다는 것은 이제 오심이라든가 어떤 판독 불가가 나왔을 때 계속 그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경기 운영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바꿔 말하면 심판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경기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비디오 판독을 관중들이 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흥미도 있고 관중들의 어떤 그 경기를 보는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스크린 반칙 판정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까지 스크린 규제가 약해서 리시브하는 선수들 입장에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리시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의 구질이 바뀐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시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현재 팀당 두 경기 이상, 많게는 다섯 경기를 치른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 모습으로 좀 이번 시즌 각 팀의 전력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부 7개 팀, 김상우 위원의 한 줄평으로 분석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지난 시즌 챔피언이죠. 좀 현대캐피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일단 현대캐피탈은 아직도 그 센터에 무게감이 네.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여우현 선수가 건재하고 공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시즌 초반에 운영 자체가 좀 많이 꼬여 있고 일단 문성민이라든가 정광현 선수가 조금 더 부상에서 회복돼야만이 지난 시즌의 영광을 재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항공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대한항공 안정적인 조직력, 자극 없는 내부 경쟁. 네, 대한항공 일단 뭐 김학민 선수를 내보냈지만 그래도 트레이드를 해서 전력 보강을 좀 착실하게 했던 것 같고요. 또 FA 정지석 선수를 잔류를 시키면서 그렇죠, 네. 전력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 멤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이 없는 그런 경쟁이 되지 않는 그런 선수 구성이기 때문에 서로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풀리지 않을까 긴장감이 그런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우리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가메즈 없이도 탄탄대로? 일단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카드도 빅 시즌의 전력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외국인 선수 펠리페 선수도 지금 평타를 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아가메즈가 보여줬던 그 활약상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과연 펠리페가 지난 시즌에 아가메즈가 했던 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약간의 좀 불안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펠리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화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박철우, 아픈 박철우, 그래도 박철우라고 해주셨네요. 네, 최근에 삼성화재가 3연승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박철우 선수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개막전 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시켰던 팀인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팀입니다. 하지만 박철우가 과연 외국인 선수가 제대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장 좀 불안 요소가 되겠죠. 네, 박철우 선수의 컨디션이 시즌 마지막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OK 저축은행인데요. 주축 선수 컨디션 OK. 하지만 기복 있는 레어도 OK? 일단 송명근, 이민규 이렇게 항상 부상으로 좀 고생했던 선수들이 올 시즌 네. 초반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OK 저축은행 초반 3연승 아주 좋은 그런 네.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 선수 레오 선수의 기복이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레오 선수가 그 기복을 좀 잠재우고 리그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KB 손해보험입니다. 별은 많은데 슈퍼스타가 없네. 일단 선수 구성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그리고 배구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은 선수들이 많은데 단지 하나 조금 표현하자면 약간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정말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슈퍼스타가 없다는 것이 좀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시즌 중에 또 어떤 선수가 슈퍼스타로 떠오를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서재덕이 가고 가빈이 왔다. 일단 KB손해보험과 조금 반대예요. 한 방을 해줄 그 슈퍼스타 가빈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작년보다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와 비해 그 반대로 국내 선수 중에 에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이랑 좀 그 어떤 포스 자체가 네. 다른 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즌 첫 승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빨리 또 첫 승까지 이어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자부 7개 팀의 상황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상우 위원, 좀 시즌 총평을 해보자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캐피탈이라든가 대한항공의 어떤 그 양강 구도가 여태까지 계속 됐었다면 네. 올 시즌은 정말로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년보다도 더 치열한 시즌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하나 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좀 한국전력이 빨리 좀 첫 승을 거둬가지고 신인들이 좀 패기, 어떤 또 끈끈한 배구 이런 거 하면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좀 그 사랑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여자부도 이제 시즌 전력 한 줄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 챔피언 흥국생명부터 살펴볼 텐데요. 흥국생명, 이재영의 전성시대는 계속된다. 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한 단계 성장을 했고요. 이재용 선수도 여전히 전성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루시아 선수와 조성아 세터의 호흡이 조금은 더 필요해 보이는 흥국생명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이 챔프전 준우승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배윤아의 빈자리 누가 메우나? 경기당 8득점 이상을 하고 이동공격 1위를 했던 배윤아 선수의 공격이 좀 아쉬운데요. 테일러 선수도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고 2017-18 시즌 이후에 강팀으로 떠올랐지만 이번 시즌 초반 아직은 좀 불안 요소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장충의 봄을 이끌어냈던 GS칼텍스입니다. 12년 만에 돌아온 한수지 효과 볼까? 네, 높이가 한층 보강이 됐습니다. 2007년 GS칼텍스에서 데뷔한 한수지 선수가 12년 만에 GS칼텍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러츠 선수와 더불어 가운데서 브로킹 위치 선정이라든지 중심을 잡으면서 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초반 2연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 컵대회 우승팀 현대건설입니다. 마지막 퍼즐을 맞춰라. 네, 현대건설의 마지막 퍼즐 고예림 선수입니다. 리시브와 공격에서 안정감을 주는 선수고요. 팀 이적 이후에 코버컵 MVP까지 받으면서 자신감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현대건설 지난 시즌처럼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시 이 봄배구에 도전을 해야 하는 IBK 기업은행인데요. 김희진 우승이 체질.
창단 시즌과 지난 시즌 딱 두 번 본백으로 하지 못한 IBK 기업은행인데요. 이번 시즌 개막 전에 김희진 선수의 트리플 크라운이 나오면서 한껏 기대를 높였습니다. 김희진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몇 개나 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감독이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중이나 리시브 불안과 또 세트마다 기복이 있는 것이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팀입니다. KGC 인삼공사인데요. 왼쪽 날개 없이 날아올 수 있을까?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월등히 안정적인 외국인 선수 디우프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또 그러나 국내 자원이 부족한데 일단 최현지 선수의 대각이 조금은 부족한 인삼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공격수들이 좀 더 힘을 내줘야만 하는 인삼공사죠. 그렇습니다. 이 남자부보다도 여자부 올 시즌 초반을 보면 굉장히 혼돈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여자부 6개 팀 가운데서 우승권에 그래도 좀 근접한 팀, 어느 팀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즌 전에 대부분의 감독들이 흥국생명을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GS칼텍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또 나머지 팀들도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연결이라든지 그리고 바뀐 공인구에 대한 적응 빨리 해준다면 모든 팀들이 우승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팀들이 지금 이 혼돈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팀이 빨리 안정을 찾아서 좀 우승으로 가까이 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스페셜 V 역사가 깊은 만큼 이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코너도 참 많은데요. 계속해서 시즌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대표 코너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난 승리 경기를 복귀하는 경기의 재구성과 또 팬들과 소통하면서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V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 우주가 기다려온 매치업 2019-2020 V리그 남자부 개막전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서류기에 성공한 대한항공의 시즌 첫 승 경기를 돌아봅니다. 경기의 재구성 최초로 경기 복귀에 나선 사령탑 대한항공 박기원 감독 2018-2019 시즌 정규리그 MVP 리그 최고의 레프트 공격수 정지석 선수 2019-2020 시즌 경기의 재구성 첫 주인공들을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 날 출연하래 그래? 선수들 보고 하라 그러지? 한국말도 잘 못하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경기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대한항공은 랩트 정석이 1번 자리 시작이고요. 센터 김규민, 라이트 피에라. 자 왼쪽 곽승석, 진상호 선수가 센터 포지션이고요. 한 선수 센터, 정성민 리베로입니다. 서브가 좋은 비에라의 강서브! 힘이 많이 들어간 비에라 선수예요. 또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자 목표선 들어왔는데요. 바깥쪽 나가면서 6-6 동점. 원정 경기 개막전에서 저때 범실 많았는데 표정 관리하신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도 안 해가고 또 내가 강서부를 강공으로 가자 서브 강공으로 가자 그랬는데 뭐 그 정도로 계산을 했어야지. 들어가 잘 들어가면 고맙지만. 잡았기 때문인데요. 왼쪽 자 백어택 어렵게 연결됐습니다. 자 이거요. 연석이 형이 경기 중간에 맨날 자꾸 지성아 크로스 때려줘 이러는데 저는 안 말리려는데 봐봐 지금 크로스 신영희 선수 여우예요. 여우지 잘 그런데 휘말리면 지금 계속 자기한테 때리라고 서브 센터도 어떻게 거기다 때려 전날에 코브컵에서 상대 팀들 중에 현대캐피탈에 국내 선수 중에서 제일 잘하는 미드블로커가 있다. 이러니까 누구 이러니까 저희 희성이 형 트레이너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비에라가 캡틴 이러더라고요. 네, 최태훈 감독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이원중이 볼을 뿌립니다. 받아올리는 이원중 이라니 그냥 센스가 좋아. 그러니까. 끌어올리는데요. 자 왼쪽에 에란다스. 용병은 수비하고 리비는 수비 안 하고 뭐 하나? 한층 더 기회를 거두고 있습니다. 선수
정말 깨끗한데요. 라이트 공격 점식으로 라이트 공격 점석이야. 엄청 잘하고. 호흡 때 보여줬던 성공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직선 쪽이나 대각 쪽이나 그 각이 굉장히 예리하게 나오는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기지를 못했던 서브와 공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를 타이스 보고 알았어요. 공격은 1인데 서브는 보이지도 않아. 야, 개막전에서 서브하고 공격까지 다 해버리면 나한테 볼 것도 없는데 좀 이따가 해도 돼.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유창민의 적교한 서브 탑장! 뭐냐? 형님 먼저 아웃만 되네? 23득점 이상한 유창민 선수 단번에 양보해 아무나. 서브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뭐야? 볼을 달래는 것이 중요한 유창민. 아 이제 긴장해가지고 천하에서 성민이 형이 서브 치면은 특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서브는 비싸했나?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그래?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 이제 표정이 이미 즐기고 있는 나의 인류의 표정. 저희 팀이 특히 이번 시즌에 좀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23대 20.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센터 누구야? 센터? 빨간 글로 노트에도 적어놔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아, 따오지 말라니까. 김민이 형. 김민이 형, 뭐 하세요? 에르난데스 서브가 중요합니다. 에르난데스 서브. 어렵게 살리고 있는 정상민. 약간 소리 낮았습니다만 탄력을 이용해서 스피드로 처리를 하고 있는 비에나. 못 따르고 전광 브레이킹 같구나. 안 되지. 전광 선수가 말이에요. 지금 브레이킹 타이밍이라든가 오버 브레이킹 들이게 조금 늦어요. 김규민의 서브.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 경기는 전광이 오른쪽 문성민 김규민. 자 2단 연결됐습니다. 가운데 코이 공격. 에르난데스가 수비를 했고요. 이원주 센터 백파스 오른쪽 걸렸어요. 걸렸어요. 박승규가 크로 세트를 심석이 브레이킹 두 개 있는 거야. 딱 두 개인데 중요하다. 우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자 오른쪽으로 역시 브로킹 안고 들어주면서 문성민 선수 묵직한 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하냐? 오른 문성민 선수 코가 없는데 득점 안 보이고요. 코에 맞아서 미남 되겠는데? 아, 볼에 맞았어? 네. 또 센터들 팔꿈치 맞았다. 나타나고 있죠. 네. 17대 14. 자, 리스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박지훈 선수는 3단 넘깁니다. 미나 선수를 부담을 줍니다. 오른쪽. 자, 브로킹 살리는데요. 자, 넘어오나요? 미나 선수가 여기서 느꼈어요. 아, 얘 천재다. 리베로가 아주 이걸 잘 커버를 해줬고요. 네. 자, 비에나 선수가 이걸 브라킹에 붙여서 안테나 쪽으로. 자, 마지막. 처음에 오가지고 우리가 코버컵 때도 그렇고 조금 2단 볼이라 그러지 반격 높은 볼들 그런 게 조금 타이밍도 못 맞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줬더만 그냥 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 다음날 바로 코드장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흡입력이 강한 선수들은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 편이죠. 지석이도 흡입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뭘 이야기하면 금세 좀 받아들이고 금세 자기 걸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죠. 4개의 좋은 서브를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오늘 그 강한 서브를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뭐예요? 칭찬아 하니까 바로 아웃 때리더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 내부는 현대 브라카들. 21대 17. 자 오른쪽 라이트 백 어택. 한 선수가 건듭니다. 베나 2단 마운드 갔습니다. 마지막에 떨어지는 볼. 자 그 자리에서 욕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왼쪽 준비를 끝났습니다. 백에 성공. 지금 받아 올리 받지 올리 수비도 잘해요. 강공 때리지를 못하는데요. 공격 루트를 말아요. 왼쪽. 아 방금 저거 곽승석이라면 잡을 수 있을 줄 아는데.
뭐 저 볼? 네. 승석이의 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선수 좀 푸른 보고 알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자, 마지막 기회. 자, 분위기가 살아올라. 23대 24 현대캐피탈 한 점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 들어왔습니다. 정성민이 받아주고 있고요. 브로커를 보면 깨끗하게 브로커와 브로커를 다 보고 때려요. 브로커 진짜. 예? 브루킹 사이가 보이고 그걸로 때린다는 건 그건 쉽지는 않은 거다. 내가 시합장에 갔다 와서 저녁에 안 본 새 때구만. 쓰러졌을 때지. 저도 이거 안 봤어요. 저 같은 때. 하지만 챔피언 결정전에 해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현대캐피탈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석공, 자 왼쪽에 정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바로 넣습니다. 시원하다. 화끈하다. 딱 내 스타일인데. 17대 12인데요. 역시 좋은 서브 들어왔습니다. 저 상대지만 저 박수를. 연속 득점에 차란 현대캐피탈. 진심이죠. 뭐. 팀이 졌는데 저 혼자 광희형보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리그보다는 챔피언 결정전에 더 쳐주는 거라 정규리그 MVP가 챔피언 MVP에게는 까불 수는 없으니까 광희형이 저보다 뭐 한두 수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만 있으면 항상 지석이는 저렇게 변해서요? 예. MVP는 나중의 문제고요. 결국 끝에 가서 이기는 팀이 그 시즌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고 이제 따라오는 게 개인 상이고. 와우. 멋있어? 서브 준비, 곽승석. 세러브 끝났습니다. 자, 그대로 띄워주는 볼이었고요. 받아 올리는 피에나. 자, 왼쪽 스파이크! 자 일단 기석은 브로커 선 끝을 보고 밀어쳤고요. 자 일단 나갔습니다만 네. 상대 브라키 저는 안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뭐 이번 세트 끝나기 전에 한번 그냥 써보자. 저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세트를 포기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많이 따라갔고 감독님이 벤치에서는 더 확실한 게 있으면은 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이로 안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오케이 저축은행,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 자, 고맙다고 생각해. 자동 다이어트 한 2kg 정도 빠져 이렇게 하면. 아 근데 진짜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러고 지면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경기 내용은 현대가 더 현대 멘탈이 강한 거야. 그리고도 끝까지 버텼잖아. 양 팀의 이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강팀들은 이런 것도 다 숱하게 겪어와서 준다 하더라도 다시 따라붙는 힘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팀들은 무너지는데 저희는 다행히 이 점수도 따오고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꿈도 지금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전달이 잘렸습니다. 뭔가 모르게 대한항공 선수들의 체력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정지혁 선수가 자 오늘 개막전인데 진짜 무릎을 박았는데 키 플레이어인 근데 감독님 눈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고 네? 아프긴 아팠는데 좀 경기가 과열됐다 했나? 그래서 좀 숨 좀 돌리고 싶었고 근데 실제로 아프긴 했어요 진짜로. 왼쪽 엉덩이 들리시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걱정 무진장으로 됐지. 지금 만약에 네가 무릎이 아파가 들고 나왔다 그랬으면 뭐 시합이 이기고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헤르난데스가 브로킹을 해줘야 돼요. 빠지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동점! 서득점! 정기석! 최초예요. 예, 최초 들어오는 거. 와우.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저도 집에 가 테레비 뽑게 하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뭐 상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기면 뭐 기록은 따라오니까. 아니 2000번째 서브 때렸으면 뭐라도 볼이라도 한 2000개 달라 그러든지. 아아 공이 좀 비싸가지고. 공격할 때마다 너무나 잘해줬던 박승석. 황동희 샷터 걸렸어. 킥이 막히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용병수. 에이 용병수는 무슨 선수들을 바꿀 때마다 그 선수들이 한 번씩 해준단 말이죠. 한 80점? 대표단에서 이란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표단 감독이 발목이 안 좋다. 부상이 좀 감독님이 아쉬할 정도로 부상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솔직한 얘기를 개막 전에 시합이 이기고 저거가 문제가 아니고 팀에 대한 열정 저는 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느낌이 어떠신지? 그 해설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네요. 이걸 보고 복귀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석이하고 이렇게 오래 앉아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인 것 같아요. 좋네요. 좀 뭐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복귀도 해보고 이러니까. 기간 때 선수들이 꼭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팀에 오면은 빛나기보다는 오히려 조연을 좀 자처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동혁이나 현종이 형, 광호 형 이제 밖에서 들어온 선수들은 경기 흐름을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 좀 뭐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저 자신하고의 약속을 했어요. 올해 이걸 가지고 찾아뵐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꼭 그분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다시 한번 챔피언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한 대한항공. 지난 시즌 아쉽게 놓친 창단 첫 통합 우승의 꿈을 올 시즌엔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복귀가 내일의 승리를 만든다. 경기의 재구성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